마지막 촬영일까요? 걱정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땅! 아미입니다! 먹김입니다. 한번 때리고 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수요 대식회 컨텐츠를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양쪽에 있는 분들께서 초밥을 굉장히 더 잘 드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갑파 스시이고요. 제한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고 하던데 1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나름이의 지갑을 혼쭐 내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심심하다. 아, 왜 이런 걸까요? 일을 안 할 거야? 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 열릴만 하면 되잖아요. 에? 들어가요? 아이. 들어갑시다. 네, 이렇게 살면서 오프닝 힘든 데 처음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인사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주방장 분들 많이 출근하셨나요? 다음 거 비춰도 일단 저희가 뭐 그러면 폰 확실히 풀려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 못 이겨내실 것 같은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지. 예. 짠, 도착했습니다. 우리 먹기 씨 기분이 별로 안 좋나요? 요즘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몇 접시? 저는 일단 초밥을 214개까지 먹어봤거든요. 214개요? 네. 디테일한데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여기 또 뷔페는 안 되는 뷔페 제한 초밥이 있어요. 스페셜 초밥이라고. 오늘 이걸로 또 나름이 지갑 열심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연어 치즈도 맛있겠고 어니언 연어 맛있겠다. 어니언 연어. 나도 그거 먹을래. 그러면 부접시 나름이는? 그럼 네 접시 선택하세요. 다음에 완전 장어 한번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무한리필 안 되는 애로 선택하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m를 봐봐. 화면 빨리 되게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괜찮은데요? 이것만요? 참치 뱃살이 있네요. 아, 나 참치 한 번도 안 먹어. 아, 이거 또 내 접시. 어, 우삼겹 이런 거. 우삼겹? 네. 지금 몇 접시 먹어? 오, 왔다. 와, 이렇게 오는 거야? 신기하다. 기차 타고 오는데요? 오. 와, 근데 빨리 온다. 아, 배고프셔가지고 주문한 거 말고도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으유. 일단 깔아놓고 먹자. 저희가 고추냉이 뿌려주세요. 제가 뿌려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만큼 좋아진다 진짜. 넣어드리겠습니다. 미쳤네. 양아치세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네, 아예 많이 사랑해요. 내가 눈을 말하지. 얘는 인비라고. 인기 BJ 아니고 인성 비린내라고. 아, 인기 BJ 아니었어요? 아니요, 인성 비린내.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또 고급지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락규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아니, 너 간다. 야. 너 간다, 갔다 갈게. 잘하고 있다. 나 음료수. 아이고. 다시 갔다. 다시 먹었지. 이런 거 놓치면 다시 왔단 말이야. 계란. 얼큰한. 새우튀김. 아, 꺾어. 감사합니다.
주류 사이드.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코카콜라요. 사이다야. 이것도 내 접시야. 내 접시. 콜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 사이다요, 저. 아. 아, 주문하다가 다 가겠습니다. 나도. 진짜 맛없이 많이 먹네. 사이다 짠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맛있어 소화제를 먹나요? 네. 그래야지 먹으면서 소화가 되니까요. 아, 시원하다. 여러분, 콘텐츠 어때요? 좋아요. 계란? 아, 계란. 야, 오리도 있다. 야, 원래 막내가 제일 패기 넘친다니까? 난 너무 무서웠다, 진짜. 응. 난 장난인 줄 알았거든? 저거 장난 아니었어. 많이 먹어, 우리 갱이. 야, 깨러 왔다, 깨러 왔다. 한 개 더 먹어라. 언니들 팰 것 같은데, 우리 갱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응. 여러분들, 제가 얼만큼 부르세요? 시작을 했나요? 아, 그렇군요. 하나씩 시식 중 지금. 뭐야? 뭐 시켰어? 이거 그거. 아규. 꼭 개인 결제 접시만 드시네요. 네? 무한 접시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사이드나 이런 쪽 없나? 사이드로 배치해주세요. 아니죠. 입을 프레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먹으면서 디저트랑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 아, 어? 그러기엔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밥을. 이것도 멜로 맛집이네. 아니, 항상 초마치 멜로도 맛있다. 이 멜론 진짜 맛있네. 주방에 지금 직원 3명이 집중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3명 붙였어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내놔. 야, 3명으로 내놔.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다. 와! 과일 파티입니까? 아니, 입을 헹궈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을 헹구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안 먹어도 된디 오늘. 진짜. 많이 먹으려고 말해. 비싼 것만 즐기는 척. 여러분, 우선은, 아이고, 멘트는 취미 안 되겠습니까? 저희 촬영 중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선은 몇 접시인지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기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저희 중간 점검. 네, 떡밥이요? 예. 드세요? 네. 드세요, 그냥. 근데 원래 계란초밥 잘 못하는 데도 많은데 여긴 계란 맛있어. 야, 계란 따끈하다. 아, 이거 내가 주문한 건데 그걸 손가락을 내밀고. 와, 연기,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오. 연기, 와. 그리고 본인이 드시는 거예요? 드세요. 거기 메뉴에 따뜻한 계란이라고 따로 있다. 아, 그래? 꼬치. 원래 보통 이렇게 막 하면은 그런 거 한다, 이가. 여러분, 여기 닭꼬치에는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어요, 마요네즈. 먹어볼게요. 원래 이런 게 먹방 유튜브 아니었나? 여기에는요. 아이, 먹어라. 리셔는 무슨? 여러분, 장어 볼게요.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오늘 그냥 먹자.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나 그냥 오늘 영상 분량 다 뽑은 거 같거든. 이만 집 갈까? 알다 먹어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그냥 소소하게 음식 먹으러 온 건데 혹시 몇 개 드실 거예요? 한 몇 살 때까지. 나는 근데 오히려 방송 안 켤 때는 얼마 안 먹어. 그러면? 방송 안 켤 때는 50개씩 먹을까? 제가 갱이랑 촬영을 해봤잖아요. 밥을 몇 공기를 먹어놓고 몇 시간 뒤에 치킨 9마리를 또 꽃으로 갔거든요? 저는 믿지 않아요. 이쪽 테이블에서 신기하게 찾아온다. 손이 많이 즐겁네. 응. 괜찮아, 가리비? 맛있다. 맛있어? 가리비 진짜 되게 통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 안 하나? 혹시 내가 괴롭히는 날이가 오늘? 혹시 나갔다 와도 되겠나? 그렇구나. 맛있나 먹어봐. 이게 그 약간 롯데리아 치즈스틱 같은 그렇게 약간 한 겹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튀김 옷만 입힌 치즈스틱이에요. 코앵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스크림 맛입니다. 아빠 누구야? 너야? 저 죄송한데요. 저희 여기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기 전에 빨리. 죄송한데 9분 남았거든요. 근데 9분 남았거든요. 아니요? 나가고 하기 전까지 나가야 아니다. 아, 점사님 불러온다. 건줄 내려. 나 대체 왔습니다. 대체. 나름이 온 내려 왔습니다. 충분히 내 지갑을 혼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야 5분 남았다 5분. 아까 한 줄 뽑아야 오늘 초밥 원픽이다. 끝났어요? 그만 넣으세요 이제. 아 네네 저 시간 꽉 채웠어요. 다 드신 거예요 그래? 네네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일단은 사과 접시는 거의 8개까지는 포함이시는데 나머지는 네. 다 스파가 되시는 거고요. 아 네. 사과 접시가 총 66개 콜라 2개, 사이다 4개. 아 이거는 그러면 그거 따로 아닌가 봬. 무제한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 나 이거 많이 시켰다. 나 이거 많이 시켰다. 에이, 잘 있다. 야. 와, 까비. 와, 212요. 야, 뭔 소리예요? 이거 210인데 두 개씩 들어있었으니까 지금 400개 넘은 거예요. 아, 더 먹었어야 되는데. 유명하지 마. 잘 만났어요. 21,700원.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네, 나름 손질 내러 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보통 중요하세요. 보통 한 3명이서 몇 접시 먹나요? 많이 드셔도 한 60 접시요? 네, 네, 네. 4배를 먹었네요. 네. 그래서 다음은 뭐 먹어? 안 먹어. 감사합니다.